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여리고성의 정탐을 다 마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3에서 4km 떨어져 있는 곳인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죠. 걸어서도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조금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예식만 놓고 본다면 이상한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이 왜 이상한 명령일까요? 그것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시기와 또 그 장소가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남성의 포피 앞부분을 베어내는 예식입니다. 지금이야 마취제가 있지만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기에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굉장히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받고 아파하고 있던 성읍의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두 명에서 몰살시킬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와서 우리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실 것임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듯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시작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할례를 받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해서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기억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가나안 땅 정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앞서 할례를 받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며 먼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뒤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쉬지 않으시는
모든 그런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수정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고 또한 유월절을 지켰음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가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수정의 가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 또한 가정이라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여리고성과 가까운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성적으로 옳지 않아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